네, 발언하세요. 예, 내용 취지는 다 동의를 하고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데요. 제 23 예, 23번이죠. 여기 지금 제 44조 제5항과 동법의 제 148조 제2 148조 2 제2항 여기 이제 표현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규정하는 그 표현이 달라가지고 이거를 통일하자는 지적이 있어서 이거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두번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를 빼서 표현을 맞추자 이런 지적입니다. 예. 장관님께서 괜찮으시면 예, 그렇게. 괜찮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누구든지를 어떻게 하자고요? 네. 자, 예. 지금 이 안건 44조 제5항을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개정된 안이요. 근데 요 같은 법의 148조의 2의 2항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있고 한쪽에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없어서 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제외해서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제외하는 걸로 예. 정리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아요.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 알아들으셨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을 없애는 걸로 통일하자 이런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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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시킨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소에 아닌 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일명 김오중법 이런 건데요. 음주를 했어요.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걸리고 나서 막 술을 먹고 나 지금 술 먹은 거다. 이렇게 해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꼼수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음주만 하면 되는데 마약 이걸 들어가 가지고 법을 좀 뭐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약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빼고 통과를 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다른 얘기. 네, 전현 의원님.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